것은 친일과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친일과 반일, 뭐 미래와 과거의 프레임으로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고요. 우리 헌법체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인 대법원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그리고 배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일종의 흔들거나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은 매우 헌법체계를 유린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단톡방에 가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부를 유포해달라 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대통령실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 안철수 후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대통령실이 정말 이번 전대에서 그래도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치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부가 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실정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 판결했습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뭐 정무직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진 장관이나 그리고 외교부 책임자들이 대법원의 실정법 해석에 위반되는 그런 직무 집행을 한다면 이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가 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직무 집행을 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